우유핸드메이드입니다. 오늘은 숙성비누 만들기 이론편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MP비누 만들기 이론편 올리고 나서 숙성비누 이론에 대해서도 영상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궁금하신 사항들 중에 가성소다 계산값이라던가 숙성비누 레시피 짤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숙성비누 이론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지만, 오늘은 쉽게 배우실 수 있도록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숙성비누 만들 때 가성소다 양, 물의 양, 오일 양 구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레시피 짤때꼭 알아두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만드는 방법 중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물의 양, 그다음에 가성소다 양, 오일 양을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숙성비누라고 하는 거는 콜드 프로세스 솝의 약자로 CP비누, 저온 숙성비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숙성비누는 식물성 오일과 그리고 강알칼리성의 가성소다 수를 교반시켜서 만드는 비누를 숙성비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kg 기준으로 숙성비누를 만들 때이 레시피처럼 오일 양을 다 더해주면 오일 양은 750g 기준으로 우리가 숙성비누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성소다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가성소다 값 또는 비누화 값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오일 1g을 비누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일 1g을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성소다 양. 근데 이 가성소다 값이 오일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파일로 만들어 두었고요. 더보기란에 링크로 걸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 가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보시기 편하도록 설명을 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성소다 값은 링크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일 1g을 비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가성소다 양은 오일들마다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가성소다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가성소다 양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팜 오일 180g을 비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은 180g 곱하기 팜 오일의 가성소다 값은 0.141이에요. 이 값을 곱해 주었을 때 34.2g이 나오고요. 코코넛 오일의 가성소다 값은 0.190. 그래서 180g에 0.190을 곱해 주었을 때 코코넛은 25.38g. 올리브 오일은 100g을 비누화시키기 위해서 0.134를 곱해주면 13.4g. 미강 오일을 비누화시키기 위해서 100g 곱하기 0.128을 곱해주면 12.8g. 그리고 피마자 오일도 120g 곱하기 0.128을 곱해주면 15.36g. 캐놀라 오일 70g을 비누화하기 위해서 비누화 값 0.124를 곱해주면 8.68g. 이렇게 나온 가성소다 값은 우리가 여기에 레시피에 나온 오일들을 100% 비누화 시켜줄 수 있는 가성소다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가성소다 값을 모두 더해주면 109.82g이라는 양이 나와요. 이 109.82g 양을 다 넣어주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오일들이 100% 비누화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디스카운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디스카운트를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 가성소다 양을 다 넣지 않고 줄여서 넣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 가성소다 양을 조금 줄여서 넣었을 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누 속에 이 오일들 중에서 비누화되지 못한 오일이 비누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오일이 우리가 이렇게 세안하거나 뭐 몸을 씻거나 했을 때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성소다를 100% 양을 다 넣었을 때 혹시라도 비누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가성소다 양이 있을 경우에 그 가성소다 성분이 우리 피부에 직접 닿게 되면은 독성 성분처럼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을 위해서도 가성소다 양을 줄여서 넣어줘요. 이렇게 가성소다 양을 줄여서 넣는 것을 우리가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데요. 디스카운트는 총 5에서 10% 정도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가성소다 양을 많이 줄여서 넣는다는 거는 반대로 오일로 남아있는 성분이 많다라는 뜻이고, 가성소다 양을 조금 줄여서 넣는다는 거는 반대로 남아있는 오일이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디스카운트를 적게 해줄 때에는 남아있는 오일이 적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피지가 많거나 지성이신 분, 아니면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우리가 건성이신 분들도 뭐 땀이나 기름기, 피지 등이 올라오잖아요. 이럴 때는 한5%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주고요. 반대로 한 10%. 잉여 오일을 많이 남긴다는 거는 우리가 계절적으로 건조한 겨울이라던가 아니면 피부 타입으로 따지면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한 10%까지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한 100%를 비누화하기 위한 가성소다 값이 109.82g. 여기에 5% 디스카운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0.95를 곱하는 거는 우리가 95%만 사용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104.32g이에요. 그러면은 이 32g은 내림으로 없애고, 우리는 아까 109.8이 나온 가성소다 값을 디스카운트 해서 104g을 넣어서 숙성비누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레시피에서 가성소다 양은 구했어요. 그 다음 물의 양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물의 양은 우리가 1kg 기준으로 숙성비누를 만들 때 오일 양을 750g을 잡잖아요. 여기에 보통 33%. 그래서 0.33을 곱해줘요. 그러면 저도 수학에 약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해 볼게요. 750 곱하기 0.33은 247.5가 나오는데, 5는 뭐 반올림 해주셔도 되고, 버림 해주셔도 되고, 그럼 물의 양은 247g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247g의 물에 가성소다, 아까 우리가 구해준 양 104g을 녹여서 가성소다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비누를 만들 때 필요한 오일 양 750g, 그 다음에 물의 양 247g, 그리고 가성소다 값 104g. 그러면 숙성비누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들의 양을 구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숙성비누 레시피 짤때 알아두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